민수기 15장에 보면 제가 20대 때 처음 이 규절을 읽고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규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때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 앞에 세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제가 신학 대학 다닐 때였지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잔혹한 하나님, 아주 옛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조잡하게 만들어낸 신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던 대표적인 귀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일을 방금 전까지도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식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날 나무를 했다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직접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이 되면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닌가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잔혹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나? 그럴 때 우리가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옳은 것처럼,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1년, 2년 막 겁니다. 교만이 높을수록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 125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길의 의미를 담은 약간 뭐 의인화되기도 하고 또 조금 상징화된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표현까지 합하면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길로 표현된 부분만 100번이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3장과 4장을 묵상했습니다만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축복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꾸려가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좀 잘할 수가 없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가정의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지혜를 따라 행했을 때 누리는 평강과 축복을 맛이라도 조금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그냥 뭐 바쁜 대로 엉벙덤벙 그냥, 아니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몸으로 체득한 이런 지식 가지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후자에 가깝다면 오늘 들을 게 더 많겠습니다. 기억할 게 더 많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바르게 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마음에 간직해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단 말이냐? 그것도 바로 이웃이었던 사람들의 손에 그렇게 맞아 죽어야 할 정도로 그게 큰 잘못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큰 잘못입니다. 아니, 안식일 계명이 뭐 그렇게 하루 쉬라는 거 안 쉬고 나무하러 갔다고 해서 우리는 안식일 계명 그러면 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쉬는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쉬고 푹 쉽니다. 왜 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쉬면서 그냥 잠만 자고 있고 놀이만 하고 있으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나? 내가 그 안식일 계명을 지킬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가 갖는 의미가 아니고 아 하루 쉬니까 좋다. 안식일 날 뭐 꼭 뭐 예배도 가야 됩니까? 그냥 뭐 이렇게 피곤할 때는 집에 있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 동생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뭐 피곤해서 죽을 정도면 뭐 하나님께서 쉬는 걸 원하시지 예배 자리에 와서 죽으라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쉼을 통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에게 제사와 몇 가지 오늘은 예배입니다만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이 참 많지만은 오늘 안식일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안식일 얘기를 먼저 조금 해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관한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처음 주시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맨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 주시는데 이 안식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뭔고 하니까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지 내가 안식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서 무언가를 더 벌어야 내 삶에 조금 더 보탬이 되지 그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전형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 이렇게 쉬는 날을 정해놓았으니까 조금 낫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쉬는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소출이 더 생기고 수입이 좀 더 생기는 시대에 다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엿새를 일할 거냐 7일을 다 일할 거냐 이건 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쉬라. 그런데 그 쉼이 우리의 건강을 걱정해서만이 아니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루 쉼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쉬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안식이 중요해서 하루를 쉬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은 구약에 계속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에도 언급이 되고 31장 12절 이하에도 언급이 되고 신명기 5장에도 언급되고 반복해서 언급되는데 쉬는 걸 초점으로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루를 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 초기, 민수기 15장이니까 초기입니다. 아직 안식일 계명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말씀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계명의 중요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죽인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생각이 짧은 사람이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한 사람이 안식일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겁니다. 뗄 게 없으니까, 추우니까 뭐, 혹은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안식일 어긴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을까? 또 있었을 겁니다. 다 안 죽였습니다. 하나만 죽였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없었을까? 아나니아 삽비라밖에 없었을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 죽이면 전부 다 죽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형식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엄하게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살아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하러 갔던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않느냐? 혹 아직도 이런 질문이 마음에 남아있다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억울한 게 아니고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불쌍하다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기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재산을 반이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일조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그리고도 거짓말하고 못된 짓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서 오늘 다 이렇게 예배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좀 있다고 하고 성경을 좀 공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규정하고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괴물 같은 분으로, 그래서 바깥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혹한 하나님이요, 이게 잔혹한 인생을 살고 잔혹한 전쟁판에서 살아남는 게 목표였던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되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이다. 그것도 예수가 설교하고 예수가 얘기했던 하나님보다 예수의 뛰어난 제자였던 바울이 예수의 조금의 설교를 가지고 그가 아버지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건사하게 포장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바울은 구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창시자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안식일 계명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사도들이 이 안식일 계명과 구약 해석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키지 말자. 예수 안에서 성취된 안식일을 지키자. 예수 안에서 성취된 십일조 제도를, 예수 안에서 성취된 제사 제도, 할례 제도,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데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정이 마음속에 좀 있는 분이 있다면 누가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이런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지금 제 입에서 맴도는 말은
네가 하나님 하지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가지고 내 인생이 오그라들고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을 놓고 또 혹은 어떤 상황을 놓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면 지가 하나님 하겠다는 말 아니고 뭐겠느냐. 이건 사실은 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놓고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아 그게 교만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그랬습니다만은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은 참 말도 안 되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금방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시대 문화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돼지고기 안 먹는다. 새우 안 먹는다. 나는 소고기 먹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런 고기만 먹는다. 이게 뭔고 하니까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소고기가 더 맛있고 돼지고기는 맛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화 속에서 정결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걸 안 먹는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은 늘 소고기 아니라 돼지고기를 더 맛있게 먹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음식을 가지고 거룩을 연습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거룩을 연습하던 거 다 폐기한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파는 사도들이 월권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잘못 결정한 거다.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하나님이 주신 누가의 기록입니다. 사도들이 함부로 결정한 게 아니고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신 결정을 받아 한 것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교회가 그때 결정한 그 결정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안 먹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음식에서 인정하고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신약의 말씀을 따라서 부정하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리함으로 거룩을 연습하는 신약적인 해석이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공간 영역을 놓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 찬양, 대표기도 이런 순서가 이어질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어떤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회사에 가면 사장이 재떨이 집어던지고 그냥 그날 자기는 탁 피해서 안 맞았는데 자기 뒤에 있던 양반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분이 장로가 돼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데 매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먹을 것만 있으면 나 목사님 지금 신학교 가고 싶다고. 저축 좀 하지 그러면. 그런데 그런다고 신학교 오면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신학교 오는 건 이건 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자기 심정을 그렇게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그렇게 호소하는 얘기를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재떨이가 날아오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우리에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참고 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침에 나가서 큐티 한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생각하면 매일 실패의 연속인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 상전이어도 그에게 순종하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군대 같은 조직, 군대 못지않게 무서운 회사 조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런 조직들 속에서 사도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상전에게, 그러니까 종에게 주인은 군대 조직의 상관보다 더 무서운 상관들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때 노예들은 주인이 우상 숭배를 하러 가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짐을 짊어지고 전부 올라갑니다. 주인이 절을 하면 종들도 주인이 절을 하는데 당연히 다 함께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노예들이 사도에게 질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에서건 어디에서건, 이거 어째야 됩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절을 가르쳤던 목사님에게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 교사가 되어야 되나, 제가 교직 과정에 이수하면서 내가 아무래도 목사가 되겠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 같고, 차라리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학교로 가야 되겠다, 교직 과정에 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교회 목사님 한 분에게 제가 주일 성수할 수도 없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도 없고 그럴 때, 제가 이제 곧 이제 취직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신학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의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직장 뜯어치우고 먹을 거 없어서 굶게 되면 굶고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으라. 그게 순교다. 이러는 겁니다. 그분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한 3년 전에 제가 한번 만나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막 끝까지 안 하고 참았습니다. 제가 털렸습니다. 예,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우상 숭배를 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는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화합하지 않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그때 그분이 30대 후반이었고 제가 20몇 살 때인데 저를 세상에서 분리되는 자로 가르쳤던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그분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도 30대 같으면 그런 답을 했을 가능성이 많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분리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쪽에 서 있는 자로 길을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그분은 진지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진지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돈 버는 일 아닙니까? 내가 돈을 버는 일에 그리고 쓰는 일에서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내 기분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우리가 돈을 쓰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지 않냐? 그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이 첫 열매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먹고 쓰면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수입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바른 생각을 갖는다면 쓰는 것도 청지기로서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이 재정에 대해서 작은 목자 훈련에서 함께 훈련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암만 바빠도 이런 훈련을 꼭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도대체 성경이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바르게 볼 줄 알고 돈을 바르게 쓰고 돈을 벌고 쓰는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그 인생 대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 29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너희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네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내일 다시 오시오 그러지 말라. 여유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굶주리고 힘든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즉시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즉시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는 중요한 감추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직역하면 선행의 소유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행한다고? 아니요. 자기가 선행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네가 선행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움을 청하러 간 사람이 아주 뻔뻔스럽게 네가 나 때문에 선행을 행할 기회가 왔으니까 선행하고 복받아라. 내가 너한테 복의 통로가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태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선행을 행할 때 그 선행을 축복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행을 행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아프간 사람을 돕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돕고 하는 얘기가 그저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한번 모아서 해보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교양 있고 상식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선행을 하는 거 보면 통이 큽니다. 적선해야 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적선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몽땅 내놓는 사람 중에서 가만히 보면 불교 신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적선함으로 선을 쌓음으로 해탈하고 부처가 되는 길을 향해서 가면서 그 일을 행하는데 우리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재능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도울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잠언 3장 2절에서 장수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3장 4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3장 8절에서는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 이거 제가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말이 이게 너무 리얼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문자 그대로 말하면 골수는 우리 뼈속에 있는 액체 아닙니까? 제가 원문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걸 뭐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근데 문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해도 뭐 그냥 굉장히 좋은 표현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잠언 3장 10절에서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고 우리의 소출이 계속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수입이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왜요?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는 분이 내 사장님이 아니고 내 고객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선순위 1번이 복이고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면 결국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도구에 불과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이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 맞는데 축복 주시는 분도 맞는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중요한 것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분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만 생각해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약속 속에서 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장수를 주신다. 장수 안 하면 어떻습니까? 뭐를 주신다. 그거 다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계셔준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것이든지 사람들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든지 아니면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이든지 장수든지 평안이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또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솔로몬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